상철 씨. 정숙 씨는 사장님 딸이지만 전 달라요. 전 회사를 잘린다고요. 잘리면요. 저는 바로 실업자예요. 기가 막혀. 진짜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보다 회사 잘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이제 제 말은 아 미치겠네 진짜. 저는요 사실은 실업자가 되면 그냥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고요. 관리원 혼자 가세요. 난 죽어도 안 내려갈 테니까. 비켜. 아 어디 가요? 배고파 죽겠어.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가요. 토스트에 커피, 오렌지 주스, 근사한 호텔 룸서비스. 해장국 싶네요. 얼른 드세요. 근사한 데 가자니까 해장국이 뭐예요? 아, 이 시간에 근사한 데가 문을 열기는 합니까? 얼른 드세요. 호텔에서 잤으면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아, 서울 올라왔을 때 딱 통금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호텔을 찾아갑니까? 그래도 여관의 해장국에 이건 상상했던 거랑 틀려도 너무 틀리잖아.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자고요. 에? 다시 내려가면 조 실장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도 돼요? 상철 씨가 내려가자고 하면 그러자고요. 얼른 먹어야 해. 먹고 생각합시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좀 드세요. 자, 자, 자. 지금쯤 종숙 씨 없어진 거 집안 식구들 다 알고 있을 텐데. 아, 이런 못난 거. 아니 결혼하기 싫다고 집을 나가. 별일 없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아니, 다 근처녀가 집을 나갔는데 걱정 안 하게 생겼어. 아니, 처음 싫으면 끝까지 아니라고 했으면 되잖아. 미지근하게 나오니까 내가 밀어붙였지. 아니,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해서 뭘 해요. 애 찾아서 데리올 궁리를 해야지. 아유, 어디로 갔는지 편지 한 통 안 남기고 갔는데 이거 무슨 수로 찾아? 저 아가씨 친구분들한테 전화 좀 해볼까요? 무슨 말이라도 들었을지 모르잖아요. 아니 너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아주 동네방네 소문 다 낼래? 아유 나 이거 정말 참 집안 창피해서 이거 조사장 조실장 얼굴을 어떻게 봐? 아휴 아니 그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좀 지피는 데 없어? 아휴 거짓말이야 사랑도 아이고 손님 이 시간에 여길 뭐 어떻게 오셨다요? 식구들 아침상은 차려줬어? 아이고 손님도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아 씨발 시간이 미신디. 오늘 공대리 일찍 나가지 않았어?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아신다요? 아이, 아침도 안 먹고 나가버리는 갑던디. 아이고, 스님 완전히 귀신이라니까요. 그래? 근데 공대리는 못없이 찾으라? 아무것도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그래, 아무리 철이 없어도 종숙이가 그렇게까지 제멋대로는 아닐 거야. 아, 참, 스님, 종민이는 무덤시 불러갔으라. 그래, 자네도 알 거는 알아야지. 공장 창고에 불이 났어. 불이라고라? 어제 저 박검사 만났습니다. 보배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도배요? 아, 이네 아기 때 이름이에요. 아, 예. 그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 박 검사가 이네를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훌륭하게 잘 키울 겁니다. 네. 나감독 소식 들었으라. 예? 소식이요? 무슨 소식? 공장 창고에 불이 났다니까요. 네? 네? 아니 그게 무슨 아유. 말씀이세요? 불이 나다니요. 나감독, 저게 불이 나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 아니요? 그러면 우리 종군은 어떻게 된다요? 완전히 알거지 되는 거 아니오라? 아니 그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수련이는요? 농사방한테 갔어요? 시방다가 애미한테 신경 쓸 시간이 어딨어? 애미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북잡히 죽었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가 가봐야 쓰겠구만이라. 아니 저 가길 어디 간다 그래요? 저 공장 식구들 다 정신없을 텐데. 아유 그래도 나가 애미인데 가서 뭐라도 해야지. 나가 속이 안 변해 있을 수가 없구만이라. 아이고. 아 저기 저 승남 아빠가 장모란 씨 보면 더 속상해요. 여기 가만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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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야.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이고 아이고 정구야. 내 잘못이야. 내가 술만 먹지 말았어. 형, 부사장님. 형, 다친 적 없어? 아니, 다친. 괜찮아. 근데 네가 여기 왜 있어? 아버지 모시고 나왔다가 형 보고 가려고 남아있었어. 아버지 상심 크시지? 저 경찰에선 뭐래요? 전기 합선 같다고요. 형 피해가 얼마나 되는 거야? 납품하기로 한 옷 전부 원단이랑 부자재랑. 어떻게 해, 형?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만들어서 납품해야지. 걱정 마, 잘 될 거야. 아니, 근데 공대리가 안 보이네요? 아, 예. 시골에 일이 있어서 며칠 다녀온다고 어젯밤에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저 부사장님, 그 직원들의 동요가 심합니다. 그 어떻게든 저 말씀을 좀... 일단 뭐... 미싱이랑 공장은 다행히 무사하니까 일단 직원들이랑 같이 청소부터 해야겠어요. 내일부터 공장 가동시키려면 서둘러야겠습니다. 자, 다들 나갑시다. 네. 네. 아, 힘드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서둘러 주세요. 근데 괜찮아요? 아, 이거 정말 이만하게 다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야. 이러다가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나. 이쪽 부서 이거 갈아야 될 것 같은데.